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TV 마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지금 몇 번 경기를 보았는데 정말 좀 감동 먹을 정도로 되게 승부욕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즐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지막 감히 마지막 경기에 제가 좀 MC를 보게 됐는데 자 일단 제가 맡게 된팀 네, 먼저 호명하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은채가 은채팀, 팀쿠타가 우승하영팀.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은채팀 중에 지금 가온채님 네. 맞으시죠? 자 운동 얼마큼 하셨어요? 크로스핏 두 달 됐습니다. 자 크로스핏 재밌어요? 네. 얼마큼 재밌어요? 근데 제가 직업이 헬스 강사라 재밌다고 말하면은 그렇죠. 약간 좀 두 사이에 좀 기류가 흐르고 있긴 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변은채님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크로스핏은 1년 9개월. 지금 크로스핏에 빠진 이유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한계에 도전한다. 아 그래서 벌써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조금 힘드네요. 자 우승하영팀 이마영님께서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희 1년 조금 넘었고 3월 달에 소위로 임관을 해서 좀 강한 소대장으로서 저희 그 와우! 자 추승! 정말 대단하십니다. 악수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 은채팀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하영팀 준비되셨어요? 3, 2, 1 자 시작할게요! 자 두 분, 자 두 팀 지금 표정 자체가 굉장히 여유롭게 당기고 있습니다. 자 호흡 중요하고요. 지금 컨디션 어떻게 조절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영팀 먼저 지금 끝냈고요. 자 21개 클린입니다. 지금 65파운드고요. 6, 아 벌써부터 숫자가 들어갔는데 자 페이스 조절을 서로가 어떻게 할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시간은 지금 1분 10초를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상대팀 서로 시간을 지금 재보면서 자기가 어디가 더 강점이고 약점인지에 대해서 좀 시간 분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로잉이 벌써 시작됐고요. 맞아 자기의 페이스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은채팀 진짜 이 대회가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풀업이 남았어요. 자 우리 우승하영 팀. 자 어떤 자 풀업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아 이런 채를 어디서 횟수를 밀겠다. 와 진짜 정이 넘치는데요. 하나 더! 박수 주세요. 박수. 박수 한번 던지세요. 박수 크게. 자 일단 우리 두 팀, 은채팀, 우승하영 팀한테 지금 물 좀 갖다 주세요. 와 손 까지신 거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와 그래도 진짜 박수를 보낼게요. 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대회를 출전한 저는 그 각오가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소감 지금 어떠세요? 제가 열심히 크로스핏을 통해서 군대에서도 특급 전사라는 것을 딸 수 있었고 그 정신력도 많이 강해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로스핏이 더 이상 뭐 어려운 운동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이다라는 걸 꼭 알려줄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멋있었던 게 제 주변에 뭐 군대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되게 전 다 존경하는데 진짜 훨씬 더 뭔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어느 부대로 가시죠? 아직 그건 안 정해졌고 병기 병과라고 총을 다루는 병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소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좀 더 이 운동하는 문화가 남녀를 떠나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즐김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헬스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크로스핏이랑은 좀 다른 성격을 좀 하는 운동을 해보셨는데 네. 헬스가 어려워요? 크로스핏이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피해간다. 예. 어디서 그냥 난 지쳤다 이랬어요. 로잉에서 지친 것 같습니다. 아, 로잉이 한 두 번째 때. 네. 클린은 자신 있는 종목이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제가 힘만 센 힘캐라. 혹시 3대? 3대 2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우.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저 80 정도 제가 그대요. 마랑님 태우고 스쿼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발목을 허리에 대요. 발목을 허리에. 그렇지. 딱. 와. 오! 빨리 일어나라! 자, 일단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와드 이거 누가 설정하셨어요? 와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짰습니다. 와,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이 와드는 내가 해도 아예 저기서 저는 매달려 있을 밖에 못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청춘이라는 대회를 많이 진행해왔고 그동안에 이제 대학생들의 수준을 제가 이미 알고 있던 터라 좀 눈요기가 될 만한 제가 요소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저 친구들 능력을 믿고 해서 이런 와드를 만들었습니다. 예. 자,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청춘 스로우다운은 대학생들 위주로 편성이 된 그런 크로스핏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번에 퀸즈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도해본 여대생 크로스핏 대회고요. 저희가 올해 8월 달에도 이번엔 대학생들, 그러니까 남녀 통합해서 대학생 대회를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ow my wheels in motion and my